뭐지? 저 교체 사인 준 건가 방금? 아 이거 안 좋다. 코디가 들어옵니다. 울버햄튼은 시작한 지 뭐 10분도 안 돼서 부상으로 교체 한 명 쓰고요. 어? 은도벨레다! 어? 우와! 은도벨레! 와 은돔 이건 백패스가 잘못됐어. 10번 누구야? 포덴세 지금 코너 코디 클리어도 좋지 않았고 방이조는 응원하자. 전면전보를 따라 그래. 전쟁 오징어 게임 오징어 닮았다 세. 야 지금 채팅방에 네 사진 한번 메일로 보내봐라. 내가 간만에 얼평 한번 해줄까? 보낼래? 솔직히 형님 잘생기셨습니다. 그 앞에 솔직히가 붙으면 약간 비아냥거리는 것 같잖아. 아 전혀 그렇게 안 느꼈는데. 아 그래요? 그 새끼가 진짜 웃긴 새끼네. 아니 전혀! 아 요즘은 이 토트넘이나 울버햄튼 경기는 제가 이제 새벽에 중계를 해야 됩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요즘 축구에 신경 많이 쓰는 거. 왜? 아 왜? 지금 경기 보는데! 아 오늘 울버햄튼 경기 너무 안 풀리는데? 오! 이게 먹혔다 이거. 케인 넣지. 케인 이런 거 넣지. 와! 이거 수비 엉망이구나. 네 오늘 울버햄튼은 완전 안 되고 케인도 지금 좀 안 풀리고 있었는데 또 골 넣고 이러면 와 이게 뭐야? 지금 골린이 오! 킥을 되게 잘 줬다. 오! 오 뭐야? 설마! 왜 이래? 아 이거 뭐야? 이거 씹혔다. 혼자 왜 자빠져? 아 이건 아쉽다. 울버햄튼 급하니까 올라오다 보니까 뒤를 막 빵빵 돌리는데 정신을 못 차려요. 와! 야 그래도 세트피스. 오 덴동커. 오올. 자 이러면 그래도 좀 쫓아가야지. 예. 네. 네. 근데 지난 경기에서 세트피스에서 실점했잖아 토트넘이 티아고한테. 그치 지금 계속 이렇게 오 황희찬 허용하고. 아 아깝다. 이거 좋았어. 네 리그컵입니다. 토트넘과 울버햄튼 경기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선발로 나왔어요. 손흥민 선수는 서브예요. 네. 지금 스코어는 1대2입니다 몰리뉴 지금 스타디움 그러니까 울버햄튼의 홈구장에서 펼쳐지는데 토트넘이 먼저 두 골을 넣었고요. 세트피스 상황에서 낸동커가 만의 골을 넣으면서 울버햄튼이 뭐 한 골 쫓아가는 형국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황희찬을 왼쪽 윙포워드에 세워놨습니다. 백스리 시스템은 이어지고 있고 이 모스케라라는 선수가 오늘 선발 라인업 이름으로 올렸는데 10분도 안 된 상태에서 부상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러면서 코너 코디가 들어오면서 킬먼, 윌리볼리 코너 코디 그 다음에 후백 네베스 옆에 무티뉴가 아니라 낸동커가 나와 있고요. 좌우 윙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바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바꿨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누리랑 키아노버 나왔고 포덴세도 우리가 바꿨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나왔고 전방엔 파비오 실바. 네. 어쨌든 다 나왔어요. 그리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스키비 밑에 역삼각형 꼭지점이고 은돔벨레 델레알리에다가 브라이안이를 왼쪽 로셀소가 오른쪽 해리케인 그 다음에 로메로 다빈손 이렇게 나왔습니다. 골키퍼는 골린이고요. 중반 정도까지는 울버햄튼이 경기를 왜 이렇게 못하나 할 정도로 이상하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토트넘이 물론 이제 앞선에 있는 자원들이 컨디션이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득점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평가절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단지 토트넘이 찬스를 잡았을 때 토트넘의 완벽한 힘으로 그 찬스를 잡아냈냐 득점을 했냐 이건 아니고 울버햄튼의 수비가 어설퍼서 맞아 어설펐어. 상대에게 볼을 내주고 그 볼이 바로 득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최전방하고 최후방의 그 간격이 컴팩트하지 못하다 보니까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느낌. 숭숭숭숭숭.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뭐 은돔벨레 같은 선수가 뭔가 좀 활약하기에 딱 좋은 그렇지. 그런 환경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인데 그러면서 두 골을 먼저 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네. 분위기를 잘 가져갔어요. 특히나 울버햄튼은 형 얘기한 대로 중앙에서도 라인도 많이 벌어져 있고 공격진의 어떤 그 터치도 되게 안 좋고 경기를 어렵게 풀어가는 패스들 후백 네베스의 패스 성공률도 오늘은 높아 보이지 않은 느낌? 무티뉴가 없다 보니까 중원이 안 좋은 느낌이었는데 이게 점점 이제 어쨌든 울버햄튼도 다시 약간 정상 궤도로 돌아오면서 형이 얘네 코너킥 수비 왜 이렇게 좀 안 좋냐? 지난번에도 그렇고 근데 그 얘기가 나온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낸동커가 코너킥에서 실제로 때려 넣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울버햄튼 입장에서는 득점 이후에 분위기가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행이다. 그러니까 결국 좀 경기가 안 풀리는 팀 좀 전력이 약한 팀이 믿을 만한 건 세트피스잖아요. 그죠. 근데 코너킥에서 득점을 했기 때문에 뭔가 후반전에는 희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황희찬 선수가 이게 참 몸이 무거워 보이진 않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의욕이 너무 많이 앞선다. 의욕 이 지금 좀 급해 조금. 예. 에너지가 충만하고 여기 이제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 좀. 때문에 그리고 가끔씩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교체 출장할 때마다 한두 장면씩 기억에 이제 남는 장면들을 보여줬잖아요. 맞아요. 했고 그치. 어쨌든 또 멋진 돌파도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욕심을 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좀 더 여유를 좀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가도 되지 않을까. 네. 지금 뭔가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쉽게 갈 수 있는 거를 좀 어렵게 가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뭐 마지막에 전반 말미쯤에 나왔던 헤더라거나 이런 것도 또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는 원래 가지고 있는 거를 좀 편안하게 한번 풀어보는 건 후반에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것 이외에 은돈벨레 이 선수가 재능이 있죠. 공격적으로 유연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참 수비하는 거 이런 거나 보면 한 여러 가지로 좀 게르 같은 느낌이 있는 선수예요. 근데 재능이 있는데 사실 뭐 선수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수비를 못하는 선수에게 너 수비에 열심히 해 하는 것도 좀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은돈벨레가 오늘에서야 골만 넣은 거지 사실. 그치. 그동안 봤을 때 공격에서 캐리했냐고. 못했지. 그것도 해줘야 아니란 되는데.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존나게 열심히 해야 돼요 그냥. 존나 열심히 뛰든지. 못하더라도 아니면...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 돼. 너무 수비할 때 대충해. 덴동콩 골 넣을 때 마크맨이 또 은돈벨레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지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좀 꼴보기 싫죠. 네. 저거는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는 뭔가 기대를 하다가도 하는 거 보면 공격할 때 보면 또 이렇게 괜찮을 때도 있고 근데 수비할 때나 이럴 때 보면 저게 과연 팀을 위해서 플레이를 좀 진짜 온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의구심이 들게 만드는 플레이 이런 거는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네. 네. 케인 골만 본 거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아주 호재입니다. 그렇습니다. 느낌상 후반전에 굉장히 좀 재밌는 경기가 나올 것 맞아요. 같거든요. 골이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골을 만약에 울버햄튼이 못 쫓아갔으면 손흥민을 아예 안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다가 불안한 느낌이 있다 그러면 손흥민이 나올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이 골을 넣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추가 골을 못 넣고 울버햄튼이 골을 못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2대1 상황이 오래된다면 나올 거예요. 그렇지. 예, 2대1 상황이 계속 되면 나올 겁니다. 예. 뭐 좀 후반전은 재밌을 가능성이 크니까 좀 더 보죠. 황희찬 잘하자. 아따마 나오나 보다. 파비오 실바가 빠졌어요. 이러면 황희찬이 가운데로 올 것 같은데? 나이스. 오케이. 아! 오 괜찮은가? 아 아깝다. 왜 무슨 일이야? 아 지금 슈팅 하나 위로 날아갔어. 저 은돈벨레 아유 저거 미놈. 아이고. 와! 와! 분위기를 후반에 토트넘이 너무 못 가져오니까 은돈 빼야 되겠다. 아야 쟤 왜 저러냐. 이거 황희찬이 잘 끊은 거야. 황희찬이 끊었어? 황희찬이 끊었어. 나온다. 어쩔 수 없지. 나와야지. 로세스를 빼네. 로세스 안 좋았어요. 와! 역시 송케. 둘이는 너무 믿음이 있어. 그래. 손이 쩐다. 너 방금 할 때 송석구 같았어. 형님 죽이십니다, 형님. 막 이러고. 정식으로 사과를 줘. 누구한테? 형한테요. 야, 내가 뭐 주면 저럴 때 김간지 같은. 정식으로 배는 좀 좋아. 오! 굴절됐어 약간. 야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니 근데 눈은 이래도 돼요? 토트넘 지금 이거 승차다 씨. 자 승차 갑니다. 어? 황희찬이야? 저 1번 키커인가 봐. 너무 긴장된다. 나 놓치면 안 되는데. 오! 땅이야! 씨발! 오! 막히버렸어. 방향 걸렸어. 지금 황희찬도 시급했을걸 지금? 와! 이게 웬일이야? 네베스가 하이호! 야 여기 울버햄튼이 이게 안 되네. 오 골대! 끝났잖아. 끝났어. 야 실축을 세 명을 했어 울버햄튼. 이런 못 이기지. 골대 맞고 날아가고 막히고 와. 이런 못 이기지. 못 이기지. 네 토트넘과 울버햄튼 경기 후반전에 승부차기 끝에. 토트넘이 이겼습니다. 일단 후반전 얘기를 먼저 해보죠. 황희찬이 골의 기점을 만들어줬어요. 은돈벨레가 애매하게 공을 가져가는 거를 잘했어. 황희찬이 탁 끊어서 결국엔 연결이 됐고 영향력이 있는 거야 경기를 치르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후반전에 들어서
이 아다마 트라우레가 들어간 다음에 아다마가 오른쪽으로 빠지고 황희찬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파비오 실바가 빠졌어요. 황희찬 선수는 확실히 가운데 있는 것이 좋다. 근데 전체적으로 황희찬 선수가 오늘 100% 다 좋았느냐라고 하기에는 중간에 약간은 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의욕이 약간 넘치는 모습 이런 것도 있었지만 골에 관여됐다는 것만으로도 뭐 충분히 좋은 어떤 흐름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이 은돈벨레가 이 실점에 관여하는 것들 좀 문제가 있다. 그렇습니다. 후방 지역에서 좀 항상 은돈벨레는 자기 진영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때는 좀 예민하게 좀 생각을 하고 긴장을 좀 해야 돼. 네. 그냥 뭐 공격 올라갔을 때 뭐 마치 춤을 추듯이 즐기듯이 공격해도 뭐 좋겠지만 그러면 뭐 좋은데 수비 라인에서 뭐 즐기듯이 수비하다가 안 되죠 그러면. 네, 안 되잖아요. 뭐 물론 이제 즐기듯이 수비는 안 하겠지만 더 집중을 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황희찬 얘기를 좀 덧붙여서 한다면 저는 좀 시간이 필요할 듯이 보이는 게 뭐냐면 다른 선수들과 호흡이 약간 좀 삐걱거려요. 그래서 다른 선수들도 황희찬 움직임에 대해서 제대로 체크를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움직이고 나서 거기다 패스를 하면 다소 늦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여기에 뛰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특 출발할 때 패스를 넣어주고 그치. 그런 게 좀 있을 필요가 있는데 약간 좀 타이밍이 안 맞는 모습 아다마하고도 또 이렇게 호흡이 안 맞는 모습 그러니까 아주 많은 차이가 아니라 살짝살짝 그런 모습이 좀 있을 거예요. 황희찬 입장에서는 아다마가 볼 잡으면 좀 답답할 거예요. 왜냐하면 황희찬은 이제 앞쪽에 공간이 있었을 때 좀 빠르게 뛰어들어가는 그 스타일인데 아다마는 볼을 잡고 있다가 그 공간으로 본인이 볼을 밀고 그치. 들어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볼을 오랫동안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돌파하기 전까지 약간 좀 뭐랄까 예열을 하는 그래. 그런 스타일인데 이러다가 그러니까 본인이 올라와야 된다라는 타이밍보다 공이 좀 늦게 올라올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열할 때쯤 그러니까 그 시점에는 황희찬 공간을 뛰거든. 맞아요. 근데 그게 안 준단 그치? 말이야 아다마는. 한 타이밍이 늦어. 그거에 대해서 서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아다마도 좀 줄 필요가 있고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하여튼 두 팀 다 사실 후반전에 보면 약간 자강주천? 왜? 어, 그래. 네, 약간 딱 맞는 것 같아.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이거 토트넘 팬들이 되게 답답했을 것 같은 게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승부차기 끝에 후반전이랑 이런 페이스가 토트넘이 영 좋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에서 오늘 괜찮았던 선수는 탕강간 너무 좀 거친 수비하는 거 이거는 좀 에, 개인적으로 좀 아쉽고 괜찮았던 선수 두 명을 얘기하자면 저는 스킵이랑 브라이언 힐 힐은 오늘 토트넘 팬들에게 아주 이쁨 받을 만한 플레이를 계속했다고 보이고 스킵도 수비적인 어떤 그 기여도가 굉장히 좋았고 소니는 이제 중간에 교체돼서 나왔는데 역시 뭐 터치 하나하나가 클래스가 있다라는 어떤 느낌을 보여줬습니다. 승부차기를 갔어요. 손흥민 선수는 키커까지 안 갔어요. 왜냐면 5번까지 안 갔으니까. 마지막 키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5번이었을 가능성이 큰 것 네. 같아. 황희찬이 1번이었습니다. 존나 긴장됐습니다. 진짜. 맞게 보냈거든. 왜냐하면 사실 승부차기 지금 울버풀 선수 3명이 못 넣습니다. 그래. 못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황희찬 선수 본인에게는 못 넣으면 타격이 있거든요. 그치. 다른 선수와 못 넣는 거 황희찬이 못 넣는 건 지금 초반이기 다르죠. 때문에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르죠. 그래서 황희찬이 좀 압박을 덜 받은 상태에서 적응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꼭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아 정말 제 바람이 통한 것 같아요. 제 힘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간절하게 바래서 골키퍼의 손을 이겼어요. 저의 간절함이.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뭐든 본인 생각이 중요한 거니까. 네. 네. 제가 그 딱 그렇게 제 기록. 네네네. 황희찬이 득점하지 않았을까. 나중에 황희찬 선수한테 전달해 주시죠. 아 됐습니다. 아 예. 네네. 혼자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네. 지금 46만 명한테 얘기를 해놓고서 혼자만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고. 46만 명이요? 구독자요. 아 네네. 귀에 들어가겠죠. 예. 네. 저의 기로서 황희찬 선수가 넣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한국 선수 두 명이 뛰고 있는 경기였기 때문에 누가 이기든 뭐 그래. 상관이 없었어요.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런 걸 떠나서 한국 선수들이 잘하고 책 잡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으로 봤는데 오늘 경기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사람들은 딱 두 명 있었죠. 두 감독이었는데. 그러니까 라지나 누누나 네. 두 포르투갈 감독이 위험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라지 감독은 지금 시즌 초반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약간 경기 지수가 이 정도였다면은 누누는 이제 약간 지금 유지. 뭐 내려간 거 아니에요. 어, 유지. 이제 라지 감독은 좀 올라갔습니다. 뼈 올라갔어요. 네. 네. 초반에 분위기 안 좋아. 이게 올라갔습니다. 네. 한 명 한 명 실축할 때마다 이렇게 올라갔어요. 아 그리고 진짜 PK 다섯 명 중에 아 승부차기 다섯 명 중에 한 명 다섯 명 다 넣기가 힘들어. 그게 생각보다 안 나와. 그래서 난 4번 키커가 손흥민이면은 진짜 불안하다. 호이비를 놓쳤잖아. 그래. 가운데로 쏠렸어. 그리고 승부차기 때 세 명 못 넣으면 끝이야. 끝이다는 거지 뭐. 아니 네베스 날리고 덴동커 막히고 코디 골대 맞히면 끝이지 뭐. 끝이지 뭐.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울버햄튼은 황희찬 선수의 적응 그리고 지금 상황이라면, 근데 황희찬 선수를 생각했을 때 감독이 바뀌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 왜냐하면 황희찬을 원해서 팀이랑 같이 적극적으로 황희찬의 영입에 대해서 좀 오퍼를 했으니까 감독과 함께. 근데 감독이 바뀌었는데 나 황희찬 별론데 이래버리면 난감하지. 그래서 좀 잘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울버햄튼 상황 보니까 어느 감독이 와도 황희찬은 뛰지 않을까. 뭐 어떻게든 뛰긴 뛰어야 될 것 네, 같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누누 감독은 이번 경기 경기력과 별개로 또 어쨌든 다행히 다음 라운드로 올라갔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하나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다마 트라우레 이제 황희찬 선수와 같이 뛰다 보니까 제가 좀 주목해서 보는데 이거 울버햄튼이 계속 못 이기잖아요. 아다마 트라우레의 스타일 때문에 아다마 트라우레가 이 패배에 대해서 또 득점을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원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파하고 그래. 그다음에 뭐 크로스 하는 거 알겠는데 저는 크로스의 정확성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너무 볼을 오래 갖고 있어요. 그렇지. 예. 네.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 때문에 경기의 어떤 그 흐름이 또 넘어오는 것도 맞지만 본인이 그 흐름을 끊어먹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뭐 예. 또 라지 감독과 울버햄튼과 나머지 동료들이 서로 간에 합을 더 맞춰야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